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앰프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올렸는데요. A클래스 앰프로서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땜한 부분이 그 내부에서 녹거나 하진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QA사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QA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부에 납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부에 납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납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혹시 무연납을 쓰는 게 아니냐고.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납땜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납땜은 납땜인데 저희가 명칭 자체가 이제 영어로는 웰딩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에서는 납땜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납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납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납땜. 그래서 이제 무연납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연납 형태로서 공정을 진행을 해서 열에 의해서 그것이 녹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연납의 경우는 몇 도의 온도 정도까지 견디느냐고 물어보니까 400도씨 정도가 되어야 이 무연납이 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앰프는 4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예, 문제가 없는 그런 앰프가 되겠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제 중요한 그 테마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 가지 앰프나 스피커들을 비교 경험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교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듣는 것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듣는 것 또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도 장비를 연결해서 듣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영원한 숙제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마이킹을 해서 녹음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비교 경험이란 것이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비교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공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만은 한 분만 모시고 비교 경험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 방에 오셔서 같이 비교 경험을 하시면 들으시고 들은 소감이 어떻다, 또 어떤 식으로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한 분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참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셔도 뭐 아시는 분두 분이서 오셔도 뭐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저하고 한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비교 경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교 경험을 하는 대상은 물론 키네이사의 제품도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빈티지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그런 기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체험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우선 현재 제 방에 있는 메인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LS35A 시리즈들인데요. 여기 하베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 로저스는 15옴이에요. 그리고 이제 HLP3. 예, 하베스 HLP3라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B-65. 그리고 여기는 랜서 101인가요? JBL의 랜서 101. 그리고 여기는 알텍의 발렌시아. 예,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로 와서는요. 예, 여기 웨스턴 코어를 사용을 해서 새롭게 만든 EA3 앰프이고요. 인티 앰프입니다. 그리고 퀸웨이의 300B 앰프.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웨스턴 프리 앰프이고요. 이쪽은 183 앰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웨스턴 프리와 함께 맞추어서 만든 포노 앰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라이스톤 2B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 A75 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또 이쪽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웨스턴 이게 제 앰프 이름을 생각이 잘안 나네요. 이거 아무튼 웨스턴 앰프고요. 예, 그러니까 웨스턴 복각 앰프겠죠. 그리고 심포니아. 그리고 KT88 앰프이고요. 이쪽은 MC240, 그리고 C20,
그리고 AR, AR NTFM이고요. 스피커로는 여기 이제 필립스 CD880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JBC,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CDP고요. 여기는 몽골에서 제가 가져온 턴테이블입니다. 스피커는 여기에 세개 있어요. 프로압 D15, 그리고 이거는 L112, 그리고 뒤에는 탄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청음하시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이제 제가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카페 홍보도 이번에 한번 드릴게요. 오디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오셔서 카페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일정을 잡아서 청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제가 창고가 또 있어요. 오디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 창고에 있는 제품들도 같이 청음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75는 납땜을 했다는 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